딸기가 겨울에 나는지 여름에 나는지도 모르던 환영 부부. 뭐 딸기 농사를 배워보겠다고 절에 달게 되니 오늘 여 온 게 소득이 좀 있어야 될 긴데요. 강릉시 담당자인테서 과연 지자체인테 웃던 거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누나, 일단 손부터 좀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오신 은희인분, 은희.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지금 딸기 농가 네. 생육 상황이라든가 병해충이 발생했나 이런 요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점검하러 매번 다니고 있습니다. 체크하러 오셨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만 농가에서 이제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걸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딸기 하우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어떤 귀농귀촌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재배 기술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까 저희 누나는 또 막 하우스가 뭐 큰 거 작은 거 막 이런 얘기 하던데 사실 하우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 종류는 지금 크게 유리 온실하고 비닐 하우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유리 온실은 전체적으로 유리로 애벽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내구 연한이 길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단점은 이제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면에서는 유리 온실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구 연한이 그 비닐로 이렇게 애벽 쪽으로 비닐로 설치를 하고 내구 연한이 짧아서 수명이 좀 짧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영비는 이제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입니다. 근데 하우스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게 강풍이라든가 용동 지역에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부분을 그 내구성을 좀 강화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강릉시에서 하우스 지원 같은 거 말고 혹시 뭐 또 이거 말고 또 다양한 그 지원이 많다고 하던데 있어요? 되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 농업인들을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정책 사업으로 이제 귀농귀촌 창업 자금을 세대당 3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자금만 또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니까 주택 구입 자금으로 7,500만 원을 융자 저리 융자로 2%의 저리 융자로 지원이 되는 융자 사업이 있고요. 또한 이제 20세에서 45세 이하 청년 귀농귀촌 농업인들한테 1년 초기 1년 1년 차일 때는 이제 8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는 50만 원씩 매월 보조금을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 적었어? 아니 다 외웠어 그랬어. 누나 이렇게 머리 안 좋은 걸 알고. 그렇구나. 이제 한쪽으로도 반쪽으로 눌렸는데 하여튼 딸기가 빨리 먹고 싶네. 이거 또 저희 누나가 사실은 먹는 거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딸기 잼을 굉장히 좋아해요. 딸기 잼. 딸기 잼이 맛있죠. 그럼 왜냐면 빵에 발라 먹을 수도 있고. 먹는 얘기 좀 조금만 자제하고요. 그 딸기 잼. 딸기 잼을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배한 딸기 가지고 또 만들 수 하나요? 있고. 네. 저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센터 내에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고 키로에 3,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농산물을 가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은 이제 가채류 종류에서 잼이라든가 주스 가공을 해서 포장재하고 용기하고 같이 해서 농가에서 그 가공한 것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무턱대고 농사만 짓는다고 끝이 아니래요. 농산물 2차 가공의 시대거든요. 가공물을 맹그러 내야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기죠.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산물 관련 부서에 찾아가면은 가공에 대한 지원을 싹 다 알고 주거든요. 그거를 아주 알뜰히 이용하면 돼요.